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꽃밭에 왔습니다. 연꽃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나홀로 도론도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잠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육잎과 제1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육잎을 이야기한 것은 제1의 공경을 통해서, 사성제의 집성제를 깨달아서 그 집을 정확하게 깨달았게 되면은, 이 육잎을 멸할 수 있다. 또는 나아가서는 집의 원인이 되는 자아와 세계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어떤 그런 일합상 그 한마음의 세계를 제대로 깨달아서 자아계와 대상계가 의존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러한 이 법계를 한마음의 법계를 깨닫게 되면은 결국은 행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또 육잎뿐만 아니라 다 12연기의 유전문이 사라져서, 결국은 환멸문으로 들어가서, 열반에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12연기에서를 설한 근본 목적이지요. 자, 어제 여러분이 이 연꽃을 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제 이 연꽃을 보았는데 오늘 다시 이 연꽃을 본다고 합시다. 어제 연꽃을 보았던 놈은 간 곳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꽃을 보는 놈은, 즉 눈은 어제 연꽃을 본 바로 그 놈이 어디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 것도 없이 새롭게 나타난 놈입니다. 따라서 어제 연꽃을 본 놈과 눈과 오늘 연꽃을 보고 있는 놈은, 즉 눈은 같은 보는 놈은 아닙니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제 연꽃을 본 놈과 오늘 연꽃을 보고 있는 놈은 동일한 나의 눈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물을 보는 눈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눈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눈뿐만 아니라 보이는 연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제는 아주 프레시한, 아주 싱싱한 연꽃이었지만은 오늘은 이와 같이 시든 연꽃이 되었습니다. 꽃이 시들었다는 것은 어제 연꽃 속에 있던 양분이나 수분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어제 본 연꽃과 오늘 본 연꽃은 엄밀하게 따지면 동일한 연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동일한 연꽃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은 이렇게 무상하게 생겨서 생기면 남김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함없이 존재하는 나의 눈과 변함없이 밖에 있는 연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보는 놈과, 즉 눈과 보이는 연꽃, 즉 대상이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모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허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즉 사성제 가운데 집, 모일 집자지, 모을 집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자하고 저것은 세계다. 이것은 나고 저것은 대상 세계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계와 자아를 분별하는 육식은 12입처, 금방 말한 그 보는 놈 내지 듣는 놈 내지 생각하는 놈이 있고, 또는 보이는 놈, 들리는 놈 내지는 생각되는 놈이 있을 때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은 즉 보는 놈, 듣는 놈, 내지는 생각하는 놈, 또는 보이는 놈, 또는 들리는 놈, 내지 생각되는 놈은 본래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이 허망하게 생겨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생긴 허망한 생각들을 모아놓고서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아와 세계로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육식은 이렇게 12입치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분별심으로 인해서 생사의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1의 공경에서 부처님은 업부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그런 말씀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또 말씀했는데 제가 잠깐 빠져먹었습니다. 이것이 멸하면 다른 것이 상속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속수법은 제외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수법은 12연기죠. 연기법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이 멸하여 행이 있고 무명을 말을 잘못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모여서 나타난다. 우리는 동일한 사물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허망한 것들이 멸하면 다음에 다른 허망한 것들이 뒤이어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 말을 이것이 멸하면 다른 것이 상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폭포는 먼저 떨어진 물이 앞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다음 물이 계속 떨어지는 그 현상을 우리는 폭포라고 그러죠. 어제 떨어진 물과 오늘 떨어지는 물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떨어진 물과 지금 떨어진 물, 또는 1분 전에 떨어진 물과 지금 떨어지는 물은 반드시 그 폭포물은 다른 물입니다. 늘 변화하고 있는 무상한 물인데도 우리는 그거를 마음속에 모아놓습니다. 앞에 떨어진 물, 또 10분 전에 떨어진 물, 또는 어제 떨어진 물, 그 물을 계속 모아가지고 어제 폭포, 또 현재 보고 있는 폭포, 이거를 전부 다 모아갖고, 그것이 존재화시킵니다. 폭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실제, 바깥에 폭포가 실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허망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폭포물은 계속 무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사물이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런 분별을 하게 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육입처로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또 이 제1의 공경을 통해서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전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육입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여기는 연꽃밭이죠. 여러분 지금 시골길을 이렇게 간다고 가정합시다. 가다 보면 이거는 연꽃이 있는 연꽃밭이고 저쪽 길을 가기죠. 저 넘어는 깨밭이 있고 또 저기는 또 고구마 밭이 있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또 고추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골길을 가서 나중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길을 걸어오면서 뭘 봤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보니까 오늘 희한하게 거기 연꽃이 만발에 피어 있던데, 나는 오늘 지나오면서 연꽃밖에 생각 안 나는데 라고 여러분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구마에 관심 있다. 고구마가 먹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겨서 연꽃은 뭐늘뭐볼수 있는 거고 뭐 고구마는 참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싶으니까 나는 참 고구마가 참 너무 멋있게 생겼던데 하고 고구마를 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마다 여러분의 대답과 저의 대답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연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저는 저 고구마가 참 멋있게 먹음직스럽게 이파리가 잘 났다라고 말하는 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본 것을 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저는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본 것을 또 여러분은 고구마가 없었는 것 같았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각기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나는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꽃에 관심 있는 여러분은 연꽃이 보이면 마음이 연꽃에 머문 것이고요. 저는 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고구마가 먹고 싶은 사람은 고구마를 보면은 고구마에 마음이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연꽃을 보기도 하고 고구마 이파리를 보기도 하고 또 제가 본 것을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본 것은 내가 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제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본 것이 내 눈에 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 것에 제 마음이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마음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물에 대하여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게 되면 보는 나와 보이는 사물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분별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분별심은 욕구에 의해서 생기며 욕구를 가지고 사물을 볼때 생기는 분별심이 바로 육식이지요. 따라서 십이처를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육식은 욕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18계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다른 그 육식에 의해 분별된 그 18계도 각각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또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18개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18개라는 것은 안개 내지 의개, 이것이 6개죠. 그 다음에 색개 내지 법개를 또 외부의 6개죠. 그 다음에 안식 내지 의식을 내 식에서 일어나는 의식계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6개를 3개, 자아계와 대상계와 의식계를 각각 6개를 합하면은 18개가 되는 것이죠. 이 18개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듯 각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걸어왔어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저장된 이 18개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12입처 가운데서 보는 놈, 듣는 놈, 내지 생각하는 놈이 바로 나고 즉 그런 나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과 들리는 소리와 내지 생각되는 사물이 있다라고 그런 의식 상태가 생기는 것은 마음 속에 그런 것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까 저게 폭포에 비유를 했듯이 어제 떨어지는 폭포와 오늘 떨어지고 있는 폭포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 속에 이렇게 잡아놓고 즉 모아놓고 동일한 폭포로 어제와 어제 떨어진 물과 오늘 떨어진 물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눈도 어제 보는 눈과 오늘 보는 눈이 반드시 다릅니다. 어제의 눈의 세포와 오늘 눈의 세포는 시시각각으로 사람 몸의 세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릴 때의 시력과 현재의 시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는 시력이 뭐 2.0, 뭐 1.5 이렇게 눈이 굉장히 밝고 보는 시야가 넓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시력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매 순간 눈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뿐만 아니라 보이는 대상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연꽃도 지금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하던 연꽃이 이와 같이 이렇게 시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계와 대상계가 주관과 객관이 늘 시시각각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무상하지 않다, 늘 변함없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무상하게 변하는 자아계와 대상계를 우리는 무상하지 않다, 그거를 마음속에 붙잡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을 집,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욕심으로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보는 놈이 있어서 보이는 대상이 바깥에 존재한다는 그런 허망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래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연꽃밭은 그냥 눈에 그냥 보일 뿐이죠. 이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아계와 대상계가 전혀 이런 대상계가 분별하기 이전에 즉 의존해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이 지금 분별을 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벗겐데 우리는 이거를 욕구에 의해서 욕탐에 의해서 이거를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다는 거죠. 붙잡아 놓고 있음으로 해서 보는 놈도 있고 보이는 대상도 있다라는 그런 허망한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하게 되는 6입의 근본 원인이 집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어제의 눈과 오늘의 눈이 동일한 존재로서 붙잡아서 존재화시키고 있고 이 연꽃도 마찬가지 어제의 연꽃과 오늘의 연꽃이 무상한 것인데도 늘 시시각각 변화하는 연꽃인데도 우리는 그거를 붙잡아 가지고 어제의 연꽃과 오늘의 연꽃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그런 존재하는 그런 연꽃으로 존재화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6입처라는 거죠. 그 6입처의 근본 원인이 집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거를 모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 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연기법을 모르는 이 법계가 항상 연기하고 있다는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서 그 집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법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연꽃밭은 그냥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의 열반의 세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 또는 이거를 마음속에 보는 놈이 따로 있고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 또는 뭐 보는 놈이 있어서 보는 대상이 있다. 또는 보이는 대상이 있어서 보는 놈이 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그렇게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분별 이전의 상태로 들어가면은 뭐 자계와 대상계가 나누기 이전에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합상 하나로 합쳐진 세계, 그게 연기의 세계죠. 일합상은 곧 연기의 세계인데 주와 주객이 나누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 보이는 것을 여러분 분별 일어나기 이전에 상황으로 보십시오. 그럼 이거는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벗겨라 이 말입니다. 열반의 세계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음속에 모아갖고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을 나누어서 분별하고 또 그 유기추로 인해서 또 육식이 발생하고 또 육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18계가 형성되고 이 18계가 3사가 화합이 돼서 초기 발생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HU라는 그런 어떤 존재의 세계가 확연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그런 고통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집을 제거하면은 마음속에 뭔가 모아놓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불을 통해서 집을 마음속에 모아놓는 그런 행위를 거치는 것이죠. 또 그 근본적으로 더 따져 들어가면 집의 근본 원인이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법계가 연기법으로 법계가 연기하는 법계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으면은 모을 것도 없죠. 그냥 늘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중도의 세계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자아와 세계를 또는 유와 무를 선과 악을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고 그 3조 성찬조서가 이야기한 지도는 무난이라 지극한 도는 열반으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단지 유혐간택하라. 그냥 가리고 분별하고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고 보는 눈과 보이는 세계를 분별하고 그러한 분별심을 허망하게 분별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모아놓지 말하는 거죠. 분별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고통의 어떤 현상이 고통스러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의 그 핵심은 무명을 타파하는 거죠. 무명은 연기법을 확연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확연하게 깨달으려 하면은 유깁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깁처로 통해서 제1의 공경을 말씀하시고 그 제1의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집을 깨달아라는 거죠. 마음속에 모아놓기 때문에 유깁이 발생한다. 또 그 마음속에 모아놓는 근본 원인은 연기하는 법계의 실상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무명으로 연기법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연기법은 중도죠. 중도이며 진공묘이고 공적 영지죠. 그거를 이제 연기법이라는 논리적인 어떤 그런 법을 분별해서 연기 12단계로 분별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연기법의 핵심을 쳐다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분별 없이 바라볼 줄 알면은 바로 유전문이 고통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문이 환멸문으로 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심의 세계가 일합상의 세계가 바로 눈앞에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어떤 일합상의 세계 연기하는 이 법계를 진여의 법계를 깨닫지 못하면은 생멸하는 그런 어떤 유전문의 법계가 또 생산된다는 거죠. 생멸하는 유전문의 법계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무명을 타파해버리면은 바로 안전자리가 바로 연화장 세계다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말이 조금 길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